4월 9일부터 14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9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아 다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 서울에는 대부분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북쪽으로 약하게 기압골이 지나면서 9일 오후와 10일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예보 기간 중에는 상층의 한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때문에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